부산 신항만 배후 단지 사업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 모두 5명입니다. 전직 부사장 2명과 대학 교수 2명 등 입주업체 선정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금품을 전달한 브로커들이 자살을 하면서 혐의 입증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재곤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항만 배후단지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은 지금까지 모두 5명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전직 부사장 2명과 차장급 직원, 입주업체 평가에 관여한 대학교수 2명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먼저 항만공사 전 부사장 A씨는 지난 2012년 한 물류업체로부터 배후단지 입주 특혜를 약속하고 5천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전임자였던 전직 부사장 B씨와 입주업체 선정 실무를 담당했던 차장급 직원 한 명도 업체들로부터 최소 6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부산 지역 대학 교수 2명도 입주를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자살한 브로커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재곤입니다.